올 상반기에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도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자, 이런 영향인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황대영 기자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만 9천 명의 학생이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1.9%로 코로나 이전을 넘어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시점에 학폭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유행하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상회복 이후 학교폭력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줄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늘었습니다. 학폭 피해를 당하고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7.6%였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두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목격자 가운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를 넘겼습니다. 학교와 그 교사가 학폭 예방 교육과 가피의 학생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온전한 교실 복귀를 위한 그런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오는 신학기부터 대부분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